독감이 유행하거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 하면은 그건 정말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바이러스의 활동성 증가가 우려되고 있고 또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일정에 따라서 예방접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계절성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독감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독감이 유행이라 아까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보통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11월쯤 돼야지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환절기 때 되면 차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예.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내로 모이면서 난방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가벼워져서 공기 중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전파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지난 2년간 이런 바이러스 노출이 방역 강화 때문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면역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더 빠르게 독감이 한 달 이상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특히 1살에서 6살까지 어린아이들이 많이 독감이 걸린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영유아들 6세 미만 아이들은 이미 독감 노출력이 2년간 거의 네.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연 면역이 없고 또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면역이 약해요. 두 가지 이유로 영유아에서 지금 독감 빈도가 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을 통해서 네. 또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지만 뭐 어른들도 지금 뭐 독감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성인들도 이제 우리가 청장년 등들은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그동안 노출력이 없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점점 더 날씨가 추워지니까 독감이 계속해서 번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호흡기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네, 호흡기 바이러스가 사실은 동시에 여러 가지가 유행합니다. 최근에 이제 독감뿐 아니라 메타니모 바이러스라든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의 노출이 되게 되면 아이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영유아나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폐렴이나 이런 것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특히 메타니모 바이러스는 독감이 유행한 하고 난 봄에 3월에서 5월 정도에 주로 네. 유행을 하는데 지금 유행하는 것도 조금 이례적인 면이 있고요. 5세 미만은 대부분 한 번은 감염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자, 보면은 뭐 올해 독감이 빠르기도 빠르고 독성도 또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독감은 A형과 B형으로 나뉩니다. 예. 네. A형 중에는 우리가 스페인 독감과 신종플루로 알려진 H1N1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홍콩 독감으로 알려진 H3N2가 있습니다. 올해 유행하는 우세종은 홍콩에서 유행했었던 H3N2인데 이 A형이 좀 더 입원율이나 독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만 명이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감도 같이 유행을 하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한 2년 동안은 독감이 거의 유행을 안 했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 바이러스 간섭이라고 해서 예. 하나의 감염이 되면 활동력이 떨어져서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고 일부는 동시 감염이 되더라도 하나의 바이러스가 몸에서 활동을 하면 다른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는 그런 간섭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시에 감염이 일부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동시에 감염되더라도 하나의 독성에 의해서 네. 더 이상 중증으로 가진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감염이 될 때에는 좀 중증으로 가는 예례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뭐 코로나 2년 동안은 그 코로나 백신을 맞느라고 독감 백신 안 맞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올해 들어서 물론 뭐 그 취약층은 맞겠지만 일부 청년층은 올해 들어서 이제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독감 백신은 꼭 맞아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독감 백신도 코로나 백신도 건강하신 분들은 맞지 않아도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고 네. 이미 자연 면역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독감 백신이 자율 접종이듯이 예. 영유아나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임산부들은 권고 대상이 되고요. 건강하신 청장년층도 본인이 맞고자 한다면은 이거는 맞을 수가 있죠. 다만 무료 접종 대상자는 아닙니다. 아, 그 말씀 중에 예전에 이제 계속 맞았다가
그 코로나 기간 한 2년 동안에 안 맞았던 사람은 그런 뭐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감은 매년 맞거든요. 예. 왜냐하면 독감도 계속 아형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지기간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독감이 걸렸어도 크게 문제가 없던 분들은 뭐 굳이 맞을 필요가 없겠지만 네. 독감에 걸렸을 때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독감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야기도 해볼게요. 코로나 재유행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3배 가까이 늘었고요. 미국에서 더 위험한 코로나 변이가 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여름, 지난 겨울 우리 상황을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대유행이 있고 난 후에 한 달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또 재유행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요. 유럽은 이제 마스크 자율화로 인해서 많이 방역이 완화됐어요.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일부 감염되지 않은 분들 위주로 감염이 되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역 완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접촉을 하니까 확진자는 좀 늘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오미크론에 감염된 경우에 지금의 하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78% 정도 예방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감염이 되지 않은 미감염자 예. 그리고 재감염률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확산이 일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만일에 오미크론 하이 변이가 계속 유행한다면 걱정하듯이 대유행은 오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일부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면 면역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유행은 올 수 있지만 저는 크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뭐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시 또 유행을 할 수 있으니까 실외 마스크를 해제를 한 거를 다시 또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네. 실외에서는 바이러스 자체가 생존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접촉 자체가 뭐 밀접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내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언제쯤 해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내 마스크는 사실 자연 면역이 있고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이미 감염이 됐던 분들은 감염력에 아까 말했 78%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네. 영유아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의료기관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곳은 저는 아직까지는 필요한 단계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아이들의 발달이나 아이들은 이미 80% 이상 자연 면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점차적으로 마스크 자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코로나가 종식은 안 된다. 좀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네, 코로나는 저 감기나 독감처럼 앞으로 우리와 같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만 독성이나 이런 중증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자연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독감처럼 아마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 그런 바이러스로 정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감기약 구하기 좀 어렵다고 하는데 짧게요. 이유가 뭔가요? 에스타미노펜 타이레놀 자체가 지금 좀 희귀품이 된 거는 이제 제약회사가 철수를 한 것도 있고 또 제조,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조제약이 굉장히 단가가 낮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그리고 하나는 또 그 우리가 객담, 진해거담제를 생산하는 회사가 조금 화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수급을 좀 원활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은미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